13.11 패치 본섭 적용. 버프된 챔피언은 6명, 너프된 챔피언은 4명, 조정된 챔피언은 2명, 조정된 아이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흠, 끌어타면 고! 먼저 버프된 챔피언입니다. 버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아칼리입니다. 큐스킬의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버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아지르입니다. 큐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고 W스킬의 AP 비율이 증가, W스킬의 소환 범위 즉 병사 소환 범위가 버프되었습니다. 버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칼리스타입니다. 먼저 기본 공격력은 감소하고 성장 공격력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대로 기본 체력 재생과 레벨당 체력 재생 수치가 버프되었습니다. 다음 패시브에서 평타의 총 피해량이 증가하고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자동 공격되었던 게 빗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 Q스킬의 공격력 비율 증가, 이 스킬의 쿨타임 감소, 창당 기본 데미지의 감소, 그리고 창당 공격력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버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렉사이입니다. 먼저 패시브에서 최대 기본 치유량이 새로운 효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의 떨림 감지 재생률이 감소하였죠. 다음 Q스킬의 지속시간 감소,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하였고 신규 효과가 생겨나며 기존에 있던 일부 효과가 제거되었습니다. 또 잠복시 2.5초 동안 비응신 상태의 적의 위치를 드러내는 시간이 2배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W스킬에서 돌출시 효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버프된 다섯 번째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이 스킬의 쿨타임 감소, 궁극기의 쿨타임 변경과 특당 데미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프된 여섯 번째 챔피언은 트위스티드 페이트로 W스킬의 쿨타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너프된 챔피언입니다. 너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아우렐리온 솔입니다. 이 스킬의 마나 소모량이 증가하고 이 스킬의 틱당 AP 개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너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아무무입니다. W스킬의 틱당 기본 데미지가 감소하였습니다. 너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아펠리우스입니다. 스탯의 강화 AD 증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징크스입니다. 성장 공격 속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챔피언인데 먼저 리워크된 아이번의 변경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엇은 버프라고 표기해 두었지만 변경사항이 너무나도 많아 렐과 알아보기 쉽게 조정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더 이상 버프를 공유하지 않고 이는 정글 전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Q스킬에서는 시전 범위의 증가, 재시전 시 적 상단으로 돌진하며 Q스킬을 에픽 몬스터가 아닌 그냥 정글 모백에 사용하면 50%의 쿨타임이 감소됩니다. 다음 W스킬에서는 수풀의 영역 시야 지속 시간의 대폭 증가, 수풀 지속 시간 증가, 두 개의 새로운 신규 효과가 생겨납니다. 다음 E스킬에서는 실드의 폭발 시 타격 받는 적이 없어 실드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지속 시간이 갱신되게 되죠. 마지막 궁극기에서는 데이지의 공격 범위, 체력 재생, 이동 속도, 공격 속도가 다 증가하고 추가 공격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데이지, 슬램의 피해량 수치가 변경이 됩니다. 다음 리워크된 챔피언은 레리며 많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 더빙에서는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표기는 자세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기본 스탯이 대거 변경이 되는데 공격 속도 제외 전부 너프입니다. 다음 패시브가 대폭 변경됩니다. 방 마저 감소량의 감소, 방 마저 훔치는 양의 감소, 지속 시간은 증가, 두 개의 신규 효과가 생겨나고 세 개의 기존 효과가 삭제됩니다. 다음 Q스킬입니다. 마법 데미지는 감소하고 시전을 하는 시간 역시 증가합니다. 사거리의 변경, 쿨타임의 증가, 세 개의 신규 효과의 생성, 그리고 두 개의 기존 효과는 제거됩니다. 다음은 W스킬인데 내릴 경우와 올라탈 경우 둘 다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내릴 경우 많은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내려올 경우 추가 방마전은 증가, 내린 상태에서 대폭 줄었던 이동 속도의 메커니즘 변경, 데미지 감소, 보호막 감소, 최대 슬라이드, 광역 반경, 점프 범위, 띄우기 지속 시간이 전부 너프가 되는데 신규 효과가 3개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탑승할 경우 추가로 얻었던 이동속도는 삭제가 되고 새로운 효과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 이 스킬에 신규 효과가 2개 생겨나게 되는데 패시브와 액티브 효과가 생겨납니다. 간단히 말해 이동속도 관련한 내용과 점점 증가하는 이동속도 후 공격 및 Q스킬에 대한 메커니즘 관련 내용이죠. 마지막으로는 조정된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이 다수 변경이 되는데요. 버프될 아이템부터 알아보자면 먼저 드락사르의 황혼검에서는 적의 잃은 체력에 비례하여 스킬 피해량이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버프되고 적 체력 20% 미만에서의 최대 데미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크라켄 학살자는 마법 피해에서 물리 피해로 데미지의 유형의 변경, 3타 피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속 재생기에서는 연쇄로 이루어지는 회복량의 증가, 단일 대상으로 행해지는 추가 회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보리의 신속검은 기본 공격력의 증가, 스킬 가속의 감소, 초월
자동차 사용 대기 시간의 감소량의 증가, 신화급 패시브의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합식에서 곡괭이가 BF 대검으로 변경, 825골드는 400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스태틱 단검은 충전 피해량이 증가하고 미니언 대상 피해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너프될 아이템은 불타는 향로가 너프가 됩니다. 공격 속도 증가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헬리아의 메아리에 붙어있던 효과의 치유량과 피해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루나네 허리케인에서 붙어있던 온이 데미지가 감소. 다음 돌풍에서 사용 시 부여하던 효과의 치명타 확률과 최대 추가 피해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요음문은 최대 스택 물리 관통력이 감소하였고 스킬 가속의 감소, 또 스택당 이동 거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템의 각성 상태에서 스킬 가속도 25에서 20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갈퀴는 공격력의 감소, 충전 효과의 데미지가 감소하였습니다.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신규 신화급 스킨의 등장입니다. 챔피언은 레오나이며 현재까지 공개된 명칭은 크리스탈리스 모투스 레오나라고 하죠. 이 스킨 시리즈가 재해기사 다음으로 공개된 신화 정수 스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이펙트가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